아, 호떡계 한류 스타 일본에서도 저희 호떡을 드시러 오십니다. 와, 멋지. 자 이거. Very good. 한국 호떡의 아버지 김정균입니다. 환영합니다. 일본 분이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 3호 호떡을 드시러 네. 한국을 방문해 주신다고요? 배 타고도 옵니다. 배를 타고 오고 음식도 한류가 있어요. 아니 호떡이면 예. 호떡이지 보통 한 하나에 한 2,000원? 1,500원, 2,000원 하지 않나요? 제가 그럼 지금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 호떡을요? 네. 웰컴 투 호떡! 자 일단은 일단 한번 잡아봐. 자 이거 그냥 넣어요. 자 그냥 넣습니다 여러분. 어머. 아 이게 무엇이래요? 지금 속에서 호떡인지 이게 빵인지 도넛인지 지금 말했죠. 그러면 네. 아 색깔이 바뀌네요. 3호 호떡이 이게 딱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판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길게치도 몇 개 못 사먹어. 여러분 왜 이 호떡이 3호 호떡일까요? 자제분이 세 분 있어요. 1억, 2억, 3억이야. 아! 3억이, 2억이, 3억이. 아니 이게 너무 맛있어서 한입 먹을 때마다 억수 한번 세번 억수를 낸다. 세번 억수를 낸다. 이 것이다. 이야. 이야. 제 생각에는 저 호떡이 완성되기까지 3억 불을 뒤집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3억 불을 뒤집든 아니면 첫째가 1억, 2억, 3억이든 네. 중요한 건 호떡이 이거라고 있습니다. 그 아세요? 호떡 위에 내가 그때 정말 먹고 싶잖아요. 네. 너무 급하게 먹다가 꿀이 나가지고. 초조해 하시나요? 초조하죠. 아, 왜냐면 금식 현상.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이건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호떡을 네. 시식할 기회를 네. 저한테 한 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음식에 대한 예의니까. 뭔 얘기예요? 나는 이 맛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와. 빠바바바바. 빠바바바. 오, 맛있겠다. 아사, 아사, 자 가운데 연다, 연다,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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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나는 거야, 김난다, 김, 꿀이 아니야, 표정 봐, 표정 봐, 꿀이 아니야, 꿀이 아니야, 와, 꿀이 아니야, 뭐가 있어? 자, 박정기 선배님, 와, 일단 한 맛을 맛보세요. 예. 어때? 어, 이거 뭐야? 이게 오징어도 뭐야? 아, 좋아. 안에 내용물 보니까 지금 뭐. 뭐예요? 해산물도 보이고요. 아, 찾아 보여주세요. 야채도 있고. 진짜? 오징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오징어 같거든요. 요 느낌이. 해산물. 그리고 부추가 있고요. 부추가. 잡채도 있어요. 잡채. 이거 해물파전 속 아니에요? 어머머. 아니, 좋아하는 거 사먹는 거? 어머. 와,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저 얘기를 하고 좀 드세요. 아, 그래. 우리 좀 우리. 우리도. 어때? 뭐 어때? 느낌이? 이게 왜? 진짜 말도 안 돼. 어떤 맛인데요? 아우, 뭐야? 이게 꿀이 아니야? 한번더 이게 꿀 아니고. 꿀 아니야? 꿀 아니야? 우와. 나쁘다. 우와. 이거는요. 못됐다. 호떡이 밥 됩니다. 밥. 요리야 요리. 그리고 식사래 식사. 이거 영양 음식이야. 저 약간 볶음짬뽕을 느꼈어요. 볶음짬뽕. 장호동 씨가 드신 게요. 네. 이게 해물 야채 호떡입니다. 어? 우동이요? 이 속에는 야채. 오징어와 조개, 새우, 홍합이 들어갑니다. 와. 당면도 들어가지 않았어? 당면. 그렇죠. 당면 부추. 예, 그러면 당근. 그러니까 볶음짬뽕 느낌이 났다니까요. 해물 호떡 말고 다른 호떡도 있는 거예요? 예. 다른 맛도? 우와! 다른 맛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잡사봐. 보도 있어요. 우리도 잡사봐. 아니, 지금 방송 안 하고 또 먹고 싶다는 게 옛날 원래 잘 안 먹어요. 진짜요? 우리 누나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꿀은 아예 안 들어가 있어요. 3호 호떡이잖아요. 자, 강호동 씨. 지금 다른 메뉴 호떡이래. 겉은 똑같은데 요거는 지금 다른 메뉴래요. 대박 아이디어
먼지 바꿔주세요, 우리. 뜨거워요, 뜨거워.